something.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바로 다크 에코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리를 이용해서 도망치는 게임, 뭐 괴물들이나 뭐 함정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피해서 도망치는 게임인데, 아 내가 공포 게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벌써부터 소리가 극혐이야. 바로 한번 가보죠. 1편 맹인.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움직이네요. 떡고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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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이 그 발소리 가지고 자신의 위치와 뭐 이런 구조? 방의 구조 같은 거를 보여주네요. 그 소리를 이용해서 첫 번째 약간 튜토리얼 같은 거네요. 간단하게 하는 거는 막혀있다. 여기도 막혀있는데? 여기 뚫려있다. 이렇게 지형이 보입니다. 멀리가 뭐야 저거? 오씨, 뭔가 작살나는 소리 같은데? 감 죽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출근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네요. 간단하네. 죽음? 불길하게 왜 죽음이야? 저 감 죽는 거. 함정이네요. 절로 가면 안 됐어. 밑으로 가려고 했는데 위로 가졌어. 여기도. 사람 시체가 있는가 보네. 막 파리 같은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두려움. 4편 오,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도망쳐, 도망쳐. 잠깐만. 감정도 있고. 감정. 출구, 출구. 뭔가 딱 게임이 엄청 직관적이에요. 빨간색에 걸리면 딱 봐도 죽을 것 같고, 하얀색에 있으면 딱 갈 것 같고. 발소리가 다르다. 발소리가 다르다. 약간 나무? 괴물이다, 괴물. 괴물이다, 괴물. 두 마리다, 두 마리.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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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일단 내 이동 속도가 괴물보다는 빠르거든요. 약간 도망칠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느리게 걸을 수도 있나 혹시? 느리게 걸을 수도 있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탭탭탭탭탭탭탭탭 하면 탭탭탭탭 이렇게 하면 발소리 안 나게 걸을 수도 있네요. 근데 위치도 안 보인다. 발소리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네. 그 발자국인 데를 꾹 누르고 있는 만큼 점점 소리가 세게 나네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발도듬 꾹 누르고 하면 엄청 세게 하고 한번 톡 하면 짧게. 그러니까 맵의 지형을 보게 만들어주는.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아까 같은 괴물
그런 애들한테 잘못하면 납치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먹힐 수 있지 않을까. 발소리 안 나게 걸으면 괴물한테 안 걸리겠죠? 저기 열었다. 근데 저기 연 거 쓸모가 있나? 저기 그냥 동그란 방 같은데? 동그란 방 같지 않아요 그냥? 여기 아 출구구나. 동그란 방이 출구구나. 낯선 사람. 발도도는 한번 해주고 맵 파악을 한번 해주는 거죠. 일단 문 여는 곳이 네 군데나 있네요. 괴물이 있을 것 같은데. 발도는 한번. 이것도 여는 데가 있네. 여는 데가 엄청 많네요. 오 감히 튀죠. 이제 감히 튀죠. 파리 소리 너무 싫어. 어 여기도 감히 튀죠. 오 여기는 안 튀죠. 뭐야 다른 사람이 있어. 금방 다른 사람 발소리였죠? 다른 사람이 먼저 문 열고 나갔어. 다른 사람이 있나봐요. 다른 사람이 있나봐. 속임? 어? 출구 아니야 저거? 맨 끝에 있는 거? 근데 속임수일 것 같아. 어, 떨어지는 여기에 노란색에 가면 막 떨어지거나. 와 어! 아 가만히 있어도 얘가 쳐 패는구나.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구나. 괴물이 계속 쫓아오네요. 괴물을 피해서 페이크였어. 페이크. 아우! 아 문을 열 때마다 그게 다, 문이 아니고 그 위치를 바꿀 때마다 그게 바뀌네요. 이 지형 자체가 바뀌어버리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괴물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도끼야겠다. 이렇게 도끼고 여기서 우측으로 꺾어야죠. 여기다 한번 또 꺾겠지? 일로 몇 번 하면 탈출할 수 있을 것. 오케이, 나이스. 오, 약간 공포 게임 느낌이라 싫어. 미로? 어, 이건 직선형. 굉장히 복잡하. 어? 괴물이 저 안에 갇혀 있어. 괴물이 나올 수는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괜히 쥐소리. 괜히 무섭게만 만들고 있어. 괴물이 나올 수는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 위로 가야 될 것 같아. 가면 뒤져. 그니까 이 괴물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만 그 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도 안 되고. 뭔가 박살 나는 소리가 났어. 무너졌나 봐. 나가서 괜찮아, 괜찮아. 여기 통과했어요. 통과했어. 조용? 조용히 가야 돼?
저렇게 탭탭탭탭 해서 가라고? 왜 괴물 나와? 괴물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가라는 것 같아요. 조용히 안 가면. 아, 저 괴물들이 있는 소굴이었네. 기어가다. 여기도 조용히 가야 되는 건가? 한 발, 발도도 내볼까? 발도듬! 미안해. 미안해. 조용히 갔어야 됐네. 미안해. 저 빨간색이 다 괴물이야. 함정이 아니고. 그거야. 그 저기 파리 소리 나는 게 괴물들이 먹어치운 사람들이 시체에 지금 파리가 있는 거야. 발소리 한 번만 잘못 내면 괴물이 움직여서 난 뒤지는 거야. 바보 같은 괴물놈들. 바보 같은 괴물놈들. 바로 앞에 있는 애도 보지 못하고. 속임수. 발도둠! 저 불길한데? 저 빨간색이 괴물인지 함정인지. 근데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저 빨간색이 계속 보인다는 거는 아마 괴물이지 않을까요?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망했어. 마 들어와 들어와. 뒤져. 죽는 거 너무 잔인하네. 일단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길이 안 보이는데? 오, 여기 있네. 작은 길이. 발도듬! 오, 제발. 좋됐다. 아, 왜 가만히 있어도 계속 따라오는 거야? 아, 이게 걔들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발소리 난 마지막 지점으로 쫓아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발소리를 내도 이렇게 살살살살 걸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얘들이 못 쫓아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쫓아온다는 거는 마지막 발소리가 크게 난 시점 그 위치까지만 얘들이 쫓아오고 안 쫓아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발소리를 한번 크게 내고 애들을 오게 만든 다음에 살살 걸어서 다른 위치로 가는 거야. 보세요. 맞네. 근데 다시 반대,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살살살살 걸어가는 거지. 자, 자기 위치로 다시 돌아온다, 저 빨간색 놈. 밑으로 가는 건가?
여기네. 쉽구만. 목격. 아까 그 사람을 목격하는 건가? 오, 뭐야. 다른 애가 괴물 끌고 온다. 엄청 큰 괴물을. 저 엄청 큰 괴물.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 똑같은 공간에 지금. 오, 제발. 엄청 큰 괴물 같아, 제가. 제가 나갔던 공간을 똑같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개 무섭네. 저 빨간색이 크니까. 오, 오, 오. 얘는 살살 걸어가도 안 되는데? 아, 그냥 위치를 순환하는 괴물 같아. 개 무서운데? 빨간색이 크니까. 인터락. 별로 갈 순 없어. 저게 출구인 것 같긴 한데. 인터락이라는 거는 양쪽 모두 출구를 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왜 계속 앞에 있는 거야? 어그로를 끌고 위쪽으로 돌아갑시다. 여기 어그로를 끈 다음에 위쪽으로 돌아서 문 여는 소리 들리면 또 올 거야. 저기 괴물 있는데? 여기로 유인하자. 발도둠! 빵! 실내의 도약. 바보 같은 괴물 놈들. 여기 열리지 않았을까요? 어, 여기 열렸어. 그러니까 둘 다 열면 열리는 것 같아. 아, 무서운데? 스플래쉬. 뭐야, 물? 물? 물린 지형은 또 처음 보네. 무서운데? 여기 물 떨어지면 된가? 아, 물 있는 지형은 조용히 갈 수가 없어. 됐다. 물 있는 지형은 조용히 갈 수도 없고 이동 속도도 괴물보다 느리네요. 그러니까 물 있는 지형은 최대한 빨리 간 다음에 그 땅바닥에 도착해서 살살살살 걸어서 가야 될 것 같아. 그 위치 파악은 여기서만 하고 물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넘어가야 돼. 응. 잘 만들었네. 이런 지형도 있구나. 무단 침입?
뭐지? 개구리도 있네? 그래서 살살살살살살살살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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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물 저기 있잖아요. 저게 물은 길 상관없이 대각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무조건 오네요. 길이 없나봐 괴물한테는. 칠레이도야. 저기 괴물 있네. 아 이 여기 못 건너는데 그렇게 되면. 오 씨. 아 너무 괴물 가까운데? 이거 물타워 가면 수영에서 가면 뒤지겠는데요? 어 수영에서 가면 뒤질 것 같아. 아 모르겠다. 간다! 이속 개 느려! 어 발 앞에 출구다! 달려! 오케이 무섭구만. 잡아당김 뻥. 아, 저 괴물 여기로 오게 만든 다음에 나 강 타고 가야겠네. 좋대. 어, 너무 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가까운데? 나 내 보기엔 뒤질 것 같아. 나 뒤질 것 같아. 악! 끄악! 조금 더 멀리서 이 괴물놈을 오게 만든 다음에 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신뢰도약을 신뢰도약! 한번 됐다 온다. 도망쳐. 간다. 하하 내 놈은 따라오지 못하지. 아 좋았어. 어 생각보다 어려워지는데요? 어디지? 좀 길이 그지같이 되어있는데? 자 실레이도야! 물 있다. 괴물이 안 보이네. 있을 것 같아. 저 새끼가 있구나. 아, 졸라 무섭다. 졸라 무섭다. 왜 쫓아오냐 얘네 계속. 뭐지? 괴물이 크다 보니까 길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큰 괴물 같은데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물로 가면 안 되는데? 됐다. 안 돼!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 판부터는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다크에코라는 게임이고 아까 말했듯이
게임을 다운받으시려면 영상 아래쪽에 뭐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둘 다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예, 다운받고 싶으시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뒷부분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무섭네요. 저 이런 공포 게임 싫어합니다. 여튼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모바일 게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 슬레이더 약.